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프로그램 VREW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고, 여기 제가 이제 기왕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잠을 자고 떠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텍스트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어떤 비율, 뭐 그냥 처음이니까 처음대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없이 시작을 해보는 거죠. 다 눌렀고요. 대본 에 아이들에게 꾸러기들 꾸러기 다루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AI 목소리 심성우 그냥 그대로 처음 들어 해보겠습니다. 작성한 대본으로 영상을 생성하시겠냐. 여기서는 이제 이 작업은 이 이미지를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기 화면이고, 이렇게 그 적절한 화면을 지금 골라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골라서, 여기 지금 자체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합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 보네요. 애들이 하굣길에 저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10중 8구는 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줍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태도 은근히 달라집니다. 코 아래 진상이 으뜸이라는 속담 파워. 네, 성우도 그냥 그런 대로 재밌네요.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보통 콘서트에서 제목을 어차피 인터넷에 올릴 때도 이제 그러니까 꾸러기들 수업 시간에 꾸러기 다루기 영상을 출력하는데 요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와 그 이미지를 소리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합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VREW 무료는 뭐 한계가 있지만 아이들의 협업,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애들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각자 일부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라고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예, 뭐 맞춤법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AI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AI를 잘 활용하면 교직에 어마어마한 즐거움 을줄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는 동안 한번 속담 파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체벌은 물론 야단치는 것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십상인 시대입니다. 떠드는 아이들과 수업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나눕니다. 저는 퇴근길에 수업에 방해되는 녀석이 눈에 띄면 슬쩍 다가갑니다. 애들이 하굣길에 저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10중 8구는 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줍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태도 은근히 달라집니다. 코 아래 진상이 으뜸이라는 속담 파워. 네, 뭐 재미있네요. 예.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